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자 오늘 화장품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비중국 향해서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난 3분기 화장품 빅2라고 불리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에 관련된 손실액이 좀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반면에 인디 브랜드가 좀 더 약진을 보이면서 북미향 그리고 일본향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개척하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어떤 선전이 좀 있었고, 이에 4분기까지 이 기조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화장품 섹터의 전체적인 주가 추이 보면 지금 코스맥스가 2%, AS텍, CNC 인터내셔널, iFamily, SC, VT, 뭐 CSA, 코스믹 등 소폭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적 기대감들이 최근에 수급을 좀 더 완화시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중국향 화장품의 수출 비중은 6% 정도가 감소됐는데 비중국향 매출이 46% 좀 증가되면서 북미향 그리고 일본향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2024년도에 ODM 3사,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ODM 3사인데 전체 2024년도 올해 이익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30% 정도 상회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고 있고, 인디 브랜드의 해외 공장 해외 공략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여기에 확보되고 있는 해외 고객사의 확보로 ODM 시장은 2024년도에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북미향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일본 시장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 시장까지의 진출 부분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이 색조 브랜드 캐파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 이 부분은 지속해서 좀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왔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들 중국 비중을 줄이고 북미와 일본의 비중을 늘리면서 실적이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중국 수출 비중은 6%가 감소했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비중국향이 46%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SK하이닉스가 장비 수급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 찾기가 지금 한창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방송 초반에 일부 수혜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을 좀 하고 저 강세를 보인다는 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0.6% 정도 약세인데, 지금 HBM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수혜가 예상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나빴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쁘지 않다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종목수, 그러니까 매도 하락 종목수 오히려 보였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를 보이고 매도 종목수가 많은 현상이 나왔다가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게 결국에는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는 매수 심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장비 수급 다변화를 통해서 기업 의존도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 HBM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장비 수급이라든지 소재 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대응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AI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HBM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당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장비 수급이 상당히 관건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장비 수급의 어떤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본딩, 계측, 테스터 같은 HBM 제조 공정 장비를 다변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웨이퍼 표면 검사 HBM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 회사가 좀 독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다변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HBM3부터는 국산 본딩 장비로 대부분 양산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싱가포르 장비사 쪽으로도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관통 전극
TSV 계측 장비라든지 HMI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이 프랑스 그리고 일본 쪽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현재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추진을 하게 되면서 장비 수준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후보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3%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인지 미국 쪽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텍플러스가 이제 수혜의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TSV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테크이랑 종목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후공정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조금 추가락은 제한되고 있지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이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기보다는 일부 수혜가 예상된 종목들 쪽으로 압축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수요 급증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이 장비 수급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4분기 단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은 실적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6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9% 영업이익은 157.6% 증가되면서 4분기 기조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수 브랜드의 약진 그리고 해외향 이 ODM 매출 비중이 좀 더 증가되면서 수출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4분기에는 약 전체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 부분이 70% 정도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미향 이 견고한 이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인디 브랜드에 대한 소폭 약진 흐름들이 지금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 연동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흐름들 좀 있었고요. ODM 3사 중에서는 2024년도에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상위의 인디 브랜드들과 이 고객사 이 확보에 좀 나서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신규 고객사의 확보 부분까지 우리가 주시해 본다면 2024년도에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 부분에 따른 이 매출 기인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최근 중국과 중동 그리고 남미의 신규 고객사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 화장품 업계에 약간 변수로 좀 작용될 수 있지만 이 중국의 이 내수 브랜드의 어떤 내재화 관점에서도 한국향 ODM사의 어떤 실적 기인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 ODM 3사의 중국향 비중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해 보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을 수반해 본다면 지난 1월 22일 76,600원의 신고가 이상에서의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예측된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저는 목표가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CNC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63,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우 이사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ALT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IT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에서 지금 온 센서 AI 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온 디바이스 AI를 차세대 기술 트렌드로 일단 온 센서 AI를 좀 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싱 기능의 통신, 데이터 처리,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온 디바이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중앙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 센서 AI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 전체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각 센서한지 부품을 개별적으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보시면 ECU, MCU란 게 있는데, 그와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센서 AI 같은 경우는 전자기 이미지 센서에 탑재가 될 건데 이 MCU를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어부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세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12월 달에 그 삼성전자 쪽으로 대규모 MCU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납품할 예정인데 어찌 보면 ALT 같은 경우는 이 MCU 관련돼 가지고 어부 반도체 어떤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LT 같은 건 어부 반도체를 고객사로 전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세에서 AI 간접 수혜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 DDI라든지 CIS, PMIC, MCU 같은 이 비매물적 전품목의 어떤 테스트가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ALT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온센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 매수가 밴드로 좀 제시해 보게 되면은 24,500원에서 25,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매수가 밴드 하단 24,500원에 좀 붙여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목표 같은 경우는 29,000원, 선절가 같은 경우는 2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센서 AI와 관련해서 ALT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어버브 반도체 낙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포인트 짚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